과거의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을지 모르는 특별한 날입니다. 조선 왕조 제4대 군주인 세종대왕은 1450년 음력 2월 17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그의 승하는 한국 역사상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.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한국에서 중요한 왕 중 한 명으로 한글 창제와 같은 혁신적인 업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. 그는 문화, 과학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통치를 펼쳤으며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. 그의 통치는 조선시대 한국의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. 오늘날에도 세종대왕의 업적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세에도 그의 미덕과 업적은 길이어져야 할 것입니다. 이 순간을 기억해 두는 것은 미래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르겠네요.